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이 밤을 보내기는 아쉬워 그대와 손잡고 나는 한참을 망설이면 밀어낸 그대가 떠나가네요. I'll miss you.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이즈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막내 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즈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우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지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리더와 기타를 맡고 있는 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팀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그래도 일단 어린 나이에 음악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잖아요. 뭐 락도 하고 발라드도 하고 가요 같은 노래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되게 약간 시간에 따라서 약간 변화하는 모습들이 저희한테 되게 저희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좀 일정하게 가다가 좀 바뀌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매 앨범의 스타일이 전혀 달라서 만약에 어떤 곡은 저희 곡이 취향에 안 맞으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곡 앨범을 들어보시면은 그 안에는 또 취향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컨셉의 앨범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입덕 포인트가 장르 불문. 그렇죠. 장르 불문입니다. 저는 배운 점은 그때 정말 많은 공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실 그렇게 공연을 함으로써 저희가 다 소심한 스타일? 굉장히 또 내성적인 스타일이었는데 그 공연을 많이 함으로써 좀 변죽도 좀 좋아진 것 같고 일단 저희가 100회 공연을 다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학교를 그냥 전국구에 있는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저희 아이즈를 알리려고 되게 많이 공연을 다녔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100회를 더 넘지 않았을까 100개 넘게 했어요. 네, 그렇죠. 또 신기한 점이 이제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또 이제 막 일상에서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좀 이상한 제 친구의 여동생의 학교에 갔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친구 통해서 야, 내 여동생이 그러는데 너네 오늘 내 여동생 학교 왔다던데? 그래서 어디야? 하고 물어보면 분명히 이름은 익숙한데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맞아. 아, 거긴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곡으로 오늘 보고 들었잖아요. 네. 아, 네. 미싱유야 워낙 저희가 소개를 많이 했지만 뭔가 이별을 대처하는 두 명의 화자 그좀 뭔가 심경을 좀 대변하는 그런 곡이었다면 이번에 나온 미운 꽃말이라는 네. 곡은 좀 뭔가 이별에 제가 느끼기에는 순응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 좀 마지막에는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드러낸 듯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 마음이 다 그렇듯이 뭐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뭐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맞아요. 이런 거를 좀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네, 딱 들었을 때도 그냥 아 그래 이별했지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씨 이건 아니지 이런 느낌을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네. 마음속은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니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 노래에서 나오는 이제 꽃이라는 단어는 추억을 뜻하는 거고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노래에서 표현하는 꽃은 추억이다. 네. 추억을 먹으면서 산다. 네, 추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댄스 그룹 헤비메탈. 아~ 사실 저희 한번 합주하면서 약간 되게 헤비메탈 곡 같은 거를 커버하면서 약간 합주하면서 약간 막 머리 흔들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한번 메탈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죠. 좀 약간 머리도 기르고 좀 기타도 좀 약간 좀 센 악기를 사가지고 좀 헤비메탈 장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댄스 그룹은 한 번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저희가 오히려 안에 안에서 다행이다. 네. 안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전에 연습생 때는 그 댄스 선생님이 계시긴 계셨었는데 여러분 바뀌셨어요.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아 역시 우리의 끝은 결국 밴드이기 때문에. 댄스와 거리가 워낙 맞아요. 멀어서 네. 오히려 그 댄스 쪽으로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뭐 춤을 그렇게 못 춰요. 맞아요. 못 춰요. 진짜 선생님이 저희 가르치시다가 너무 못하니까 얘들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본인한테 하시는 말이죠. 이게.
이렇게 그래도 오랜만에 신곡 그리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도 서게 돼가지고 굉장히 또 설렙니다. 좀 아쉬운 게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잖아요. 네. 코로나 끝나서 오프라인 콘서트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운 것만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끝이 제일 좋으니까요. 그리고 아이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 아이즈 또 미운 꽃말이라는 노래 나왔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겨울에. 그래서 많이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류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